자, 지원이 뒤에 21이네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배웠어요. 오케이. 직업 묻고 답하기 배웠죠? 네. 다양한 직업들에 관련된 것들. 자, 그래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직업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 you do? 그렇지. 근데 선생님. 네? 화면이 까매요. 왜? 어? 뭐야? 화면이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아니요, 그냥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직업이 궁금할 때 뭐라 그런다? What do you do? Okay, what do you do? 자, what do you do가 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w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do에 대한 얘기, 순서대로 do에 대한 얘기, 또 you에 대한 얘기. 이렇게 네 가지. 선생님, 두에 대한 얘기는 왜 두 번 해요? 똑같은 건데.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거죠. 자, 일단 what부터 볼까요? what의 뜻은? 무엇. 무엇이라는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자, 지원이 얼마 전에 여섯 가지 질문 선생님이 다시 알려줬는데 잘 기억하는지 보자. 일단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죠? 언제, 어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어떤과 그리고 비슷한 어찌 어떻게 그 다음 왜 언제는 영어로 뭐였더라 when 어디 where 누구 how 무엇 what 어떤 어떻게 who 왜? 뭘까? Why? 자, 이 중에 두 개는 틀렸죠? 뭔데요? 뭐가 틀렸을까요? How랑 who? Okay. How랑 who가 당연히 틀렸죠, 이 똥강아지야. 오케이. 누구가, 너 누구니가 뭐였어? 너 누구니? 너 누구니? Where are you? Who are you? 너 누구니?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그럼 얘랑 둘 다 후겠네. 그럼 너 어떻니? Where? 아니, 어딨냐고 물어봐요. How?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Who are you? 너 어떻게 지내? How are you?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너의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몰라? Happy birthday 노래는 부르면서 birthday가 뭔지 몰라요? 생일이 birthday냐? 아! 그럼 birthday도 뭐예요? 어? 그럼 day를 빼고 하면 뭐예요? birth는 뭐냐고? 네. 이건 탄생. 탄생. 출생. 태어남. 죽은 날. 그건 death day겠지. death day. 그럼 die day도 되지 않은 건가? die는 하다시라서 안 되는데요? die 자, 여섯 가지 질문 봤고요. 그 다음에 you 문제 할까? you의 뜻은? 너의. 너의야? 너. 그러면 얘가 너의면 your는 뭐 해? 너. 너의. 너의 책? Your book이야? you book이야? Your book. your가 너의지, 이놈식이야. 아하, 얘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도 안 비슷하게 생겼다. 아니 뒤에 R 붙인 거 빼면 둘 다 똑같아. 그래, R이 붙이고 빼고 다른데 그게 뭐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세요. 비슷해요. U의 뜻은? 너. 너는 너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상대방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두가 두 개 있는데 이거부터 하자 이거. 얘부터. 네. 그래서 두의 뜻은 하다.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 되잖아요. 하다시니까. 그래서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 두 속엔 뭐가 숨어 있다? 두 속에는요? 어, 하다. 두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 하다.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와 더즈. 그렇지. 그래서 우리 눈에 뭘로 보여 지금은? 두요. 두로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표현 한다 치자. 이것도 만들어 볼 거고 이것도 만들어 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한다. Are you? 어, are you야? 네가 한다. You do. You do. You do.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네가 하니. Do you? 맞나? 네가 하니. 아, do you do? 오케이. 여기에 요거 보여요, 선생님이 둘을. 밖에 보이는 두하고 숨어있는 두, 두 개 써놨는 거. 네. 아, 마지막 두 뭔지 알겠다. 마지막 거 뭔지 알겠다. 기다리세요. 아. 그래서 네가 한다. Do.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Do you do? Do you do. 여기에 숨어있던 두가 여기로 나왔죠. 그러니까 물음표 붙이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네가 안 한다. Don't you do? 아닌가? Don't you? 아닌데? 맞나? 네가 안 한다. Don't. 아, you don't. You don't do. 오케이. Okay.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Do you do? 네가 안 한다. You don't do. You don't do. 네가 먹는다. 자, 이제 네가 먹는다. 그 다음에 네가 먹니? 네가 안 먹는다. 이거 만들어 볼 거야. 네. 네가 먹는다. You. 먹다가 뭔지 몰라요? Eat. 네가 먹는다. You eat. You eat. You eat. Eat의 뜻이 뭐야? 먹다. 먹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하다시. 그래서 eat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어 지금?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오케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있으면 우리 눈에는 겉보기에는 뭐로 보여? Eat이요. 그래서 네가 먹는다. You eat. You eat. 그럼 네가 먹니? Do you eat? Do you eat? 네가 먹지 않는다. You don't eat. You don't eat.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누가 더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모일 때 하다시일 때 이렇게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야. 비동사일 때는 방법이 달라.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있다. 네가 있다. You are. 네가 있니? Are you? 그렇지. 네가 없다. 뭘까? You. 아, do aren't. You aren't. aren't는 뭐하고 뭐가 합친 거야? are이랑 don't요. 아, don't란다. don't니까.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가 아닌데 두가 어디 등장합니까? 비동사기 때문에. 아, 뭘까? 어, 생각났어요. not이요. You are not. You are not. Okay. 자, 그래서 what do you do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 what의 뜻이 무엇이고요? do you do의 뜻은 뜻이야. 그래서 what do you do의 원래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무엇을 하니 이 말이야. 너 뭐 하냐? what do you do? what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게임하는 사람. What do you do? 어, 그럼 직업이 게이머야? 네, 게임할 거예요. 게임할 거야? 네. 게임하려고 그러면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아, 그래. 아, 그런데 영어 게임인데. 아, 그래. 영어 게임. 영어 뭐 까짓 거 하면 되지 뭐. 영어 어려운데요? 영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영어 뭐가 어려워? 남의 나라 말 배우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쉽겠냐? 어렵지? 아, 그러고 보니까 내일 계약이네. 헤이, 그래서 What do you do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What do you do? 어, What do you do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당신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What are you야? 아니요, What do you do가 뭘까? What의 뜻, Do you do의 뜻 방금 지금까지 계속 다 설명해줬다. 그래서 What do you do의 원래 뜻은 뭐다? 무엇을 내가 하니? 헤이, 너는 무엇을 하니? 너는 무엇을 하니? 영어로 말하라고요. 너는 뭐 하니? What do you do? 뭐? What do you do야? What do you do? 아니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헤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하는지 물어보면 그게 직업 묻는 거. 그래서 직업이 뭔가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I'm 백수. 백수면 좋겠어요? 아니요, 선생님. 백수는 그런 영어로 뭐지? I don't do anything 하면 되겠죠? 아, 저를 이해를 못했다. I have no job 하든지. 졸업이요? 지립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난 가수야. I'm a singer. I'm a singer. Singer 한번 써볼까요? 아, 싫은데. I-S-I-N-G-E-R. 자, 난 가수입니다. I'm a singer. singer. 아우, 에어컨 뜨네. 에어컨 바꾸세요. 에어컨이 다 똑같이 건조하게 만들 그럼 에어컨을 안 틀면 되잖아요. 더워 죽겠다. 그래, 선풍기만 열때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저는 자, 싱어는 무슨 뜻이에요? 가수. 아, 싱어는 가수. 가수. 가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자, 혹시 이거 본 적 있어? 싱의 뜻이 뭐야? 노래. 아, 노래야? 맞나? 노래하다. 노래라는 뜻을 가진 말은 예지 뭐. 노래. 싱. 응? 싱. 아닌가? 송. 노래. 송. 송. 노래하다. 싱어. 네? 싱. 구분이 안 돼? 노래 헷갈려요. 노래 싱. 아, 송. 송. 한국의 노래. 네? 어 송. 한국의 노래를 노래 부르다. 싱 어 송. 싱어 송. 노래 한국 부르다. 싱 송. 싱어 송. 노래 부르다. 노래 부르다. 노래하다. 노래 부르다. 싱. Sing은 무슨 시야? 하다 시야. 오케이. 자, 선생님 알려줄 건 뭐냐? 하다 시에 뭐 붙이면? 하다 시에 ER. ER을 붙이면 무슨 뜻이 된다? 사람. 뭐뭐하는 사람.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dual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Player. Player. 잘 알고 있죠? 게임할 때 제가 게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플레이어요. 플레이어라 그러죠. 제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노래하다. Singer. 네? I'm 뭐라고요?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I'm a singer. 노래하는 사람. 아, 노래하는 사람 singer. Singer.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I'm a singer. I'm a singer. I'm a singer. I'm a singer. Okay. 어, 저는 요리사예요. I
쿠걸. 이거야? 맞나? I'm a cooker 맞아? 네. 뭐 했냐? 저는 요리사입니다. I'm a cook. I'm a cook. I'm a cook. 자, 쿡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 쿡은 특이한 녀석이다. 네. 어떤 점이 특이한 녀석이다? 단어 클래스 카드 쿡 할 때 뜻 봤죠? 요리. 쿡의 뜻이 무슨 뜻이야? 요리사야. 요리사란 뜻만 나오디? 아니야, 요리요. 요리하다. 요리가 아니고 요리하다겠지. 자, 쿡이 특이한 점이 뭐예요? 뜻을 이렇게 쓰고 났더니 쿡은 어떤 점이 특이해? 다. 뭐 하다 시랑 어떤 시를 다 갖고 이름 시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네, 두 개 다 갖고 있어. 자, sing 아까 설명할 때 sing의 뜻은 뭐라 그랬어? 노래하다. 노래하다라는 무슨 시라 그랬어요? 하다 시라 그랬고 네. 이걸과 sing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실감. 이렇게 er을 붙여줘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쿡은 쿡도 ER을 붙여줄 수 있긴 해. 쿡에 ER을 붙여주면 뭐가 되겠어? 네가 아까 얘기했던 쿠커가 되겠지. 쿠커. 쿠커. 근데 쿠커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뭐다? 요리 도구. 요리 도구다. 요리 도구. 밥솥 같은 걸 보고 쿠커라 그런다. 선생님도 쿠커인가? 그래서 만약에 What do you do?라고 물어봤는데 I'm a cooker라 그러면 나는 뭐다? 난 밥솥이에요. 네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 이거 밥솥. 어? 저 밥솥입니다. I'm a cooker. 저 밥솥이에요. 그래서 쿡은 그런 점을 다른 녀석, 다른 하다시하고 다른 점을 조심해야 되겠다. 쿠커만 그런, 쿡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뭐 몇 개 더 있는데 네가 알고 있어야 될 건 그거야. 그래서 특이하게 나는 요리사라는 표현은 나는 요 I'm a cooker가 아니고 뭐다? I'm a cook. I'm a cook. I'm a cook. 나 영, 난 해외 안 들어가네. 그다음에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너 뭐 하는 사람이야? What do you do? 똥 맞는 사람. 오케이. 그랬더니 저는 의사입니다. I'm a doctor. I'm a doctor. 닥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TH.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나? 닭. 이게 닥터라는 소리가 나? 아니, 아직 닭. 아직 덜 쓴 거야? 네. 처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D-O-T-T-H-E-R? 그래서 닥터야, 닥터. 다. 다트썰. 다트썰구나. 다트썰. 다트. 다트. TH는 드 쓰니까 썰. 다트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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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아니요. 여기 TH가 도대체 왜 들어가요? 닥터 발음할 때 혀를 무냐? 닥트썰이나 닥트 이런 소리 나냐? TH 나오게? 아니요. TH는 혀를 살짝 물고 느나 쓰 소리 난다 했는데 다들 다들 이러냐? 의사가 무슨 소리야? 닥터 얘만 아 털 털 다트터야. 그럼 다트털 닥 닥 다 닥 닥 닥 닥터 닥터 쓰기 연습 안 해오네. 쓰기 또 몇 번씩 쓰기 숙제 또 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잘못했어. 닥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특이하게 보통은 ER을 넣어야 되는데 의사는 AOR? 그래서 닥 닥터 닥터 저는 의사입니다. I'm a doctor. I'm a doctor.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닥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D-O-C-T-O-R 글씨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저는 의사예요. I'm a doctor. I'm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에 직업이 뭔지 물어봤는데 네. 선생님은 뭐라 그래? 와, I'm a doctor. Teacher. Teacher 한번 써볼까요? T-E-A-C-H-E-R. 그렇지. 와우. 그러면 teacher가 있으면 뭐도 있겠다. teach도 있겠지. teach의 뜻은 선생님 아니고 공부하다. 아, 그러면 teacher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아, 가르치다. 가르치다겠지. 가르치다. 너 단어 공부 똑바로 teacher. 안 해왔어. 이거 다 나오는 건데. 네, teach. 가르치는 teacher. 사람. teacher. teacher. 그 다음에 저는 농부예요. I'm a pro. 써볼까요? 뭐 이상한 발음을 하네. P-E-A-M-E-R?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한다? 뭐라고? Femur? Femur? Far. Far. More. 이걸 보세요. Farm. Farm. Farm도 단어에 안 나와? 아니요. 어? Farm 단어에 이거 맞나? 이거 공부했어 안 했어? 어? 왜? 응? 했어 안 했어? 클래스 카드로. 너 클래스 카드 여기 오늘도 그렇고 이전 시간도 그렇고 너무 대충 공부해 갖고 왔는데? 응? 또 쓰기 숙제 내야 되는 거야 지환아? 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똑바로 좀 합시다잉.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수고했습니다.